호남 지역 고교들이 올해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야구와 축구를 비롯한 구기 종목부터 양궁까지 주요 대회 우승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을 배출한 광주 금호고가 8년 만에 전국 고교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빠른 공격 템포와 중원에서의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강점인 금호고는 고교 축구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서 풀어나오는 능력과 그다음에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신력과 조직력이 좋아지고 우승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배공기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광주 금호고는 올해 전국대회 2관왕을 노립니다. 고교 선수권 대회 때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채워서 챔피언십에서 꼭 우승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4명의 메이저리거를 배출한 호남 고교야구의 산실 광주일고도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일고는 기아타이거즈 정혜열 수석코치의 아들 정혜용과 박시원 등 뛰어난 선수들을 앞세워 청룡기를 비롯한 올 하반기 예정된 세 번의 주요 대회 우승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 광주일고는 우선 전국적으로 제일 잘 뛰고요. 그리고 투수들도 아주 제구력도 엄청 좋고 저희 남은 대회도 이제 좋은 기록으로 해서 꼭 우승을 하겠습니다. 광주 최고 양궁부 안산 선수는 고교 양궁대회 4관왕에 올랐고 전남 과학기술고 배드민턴 선수단도 10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호남 지역 고교들이 주요 스포츠 대회 우승을 잇따라 차지하면서 고등학교 스포츠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